해발 800m의 수정 봉우리. 표지석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원들은 다시 10m 아래로 레펠 하강을 시도한다. 헬기가 표지석을 싣고 올 동안 먼저 내린 대원들은 표지석 내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.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집 내릴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. 아니 진짜 이게 너무 높은데요. 아까 저쪽에 제가 했던 데 그 소룡산 있잖아요. 넓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공간은 넓은데 공간은 넓은데 나무가 수구가 높아가지고 이게 10m 정도 되지 않습니까? 예? 항공기하고 이 로프 길이가 10m거든요. 표지석이 있으면은 매직 밴드 5m. 그 다음에 표지석이 있으면은 총 15m 잡잖아요. 맞지 않습니까? 그럼 이게 10m라 치더라도 이 정상에 제가 직상방에 헬기가 올 수가 없어요. 이쪽에다가. 사전 답사를 통해 1차적으로 짐을 내릴 장소를 물색해뒀지만 이렇게 때때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다반사다. 다행히도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작업자들의 도움으로 10분 정도 떨어진 장소를 둘러보는데 과연 이 정도면 헬기가 무사히 짐을 내릴 수 있을까? 예, 시야도 확보되고 나무 수고 높이도 적당하고 예, 임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시각 헬기는 표지석이 있는 화물 집결지에 도착했다. 돌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려 보는데 화물을 들어올리는 것만도 만만치 않다. 과연 무사히 끌어올릴 수 있을까? 그만 올리는 도중에 옆에 있던 다른 화물을 치고 말았다. 화물과 부딪히면서 표지석이 깨졌을지도 모르는 상황. 이번 화물 운반 중 가장 무거운 표지석에서 검사관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.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. 헬기를 기다리고 있던 대원. 변경된 장소로 헬기 진입을 시도한다. 진입하세요. 좋습니다. 자, 여기다 퍼도 돼도 여기다 퍼도 돼. 우리 PD님도 대피하세요. 거센 하강풍이 또다시 산 정상을 휘감는다. 표지석도 장애물을 만났다. 나무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. 나무에 걸리니까요. 그대로 그대로 올리시던데. 아, 그대로 올리시던. 네. 네. 더 위로, 더 위로. 그렇다. 표지석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. 차로 가보세요, 차로. 공중에 떠있는 1.5톤의 육중한 바위 덩어리.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.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?